국제물류 업계가 2020년 피아타 세계총회를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물류협회는 부산 유치를 성공시켜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고 해운 항공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부산항만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부산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기업들도 지원 의지를 밝혀 유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피아타 총회의 2020년 개최 장소는 올해 10월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벨기에가 개최지를 놓고 우리나라와 막바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역 안배를 위해서라도 한국 개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